한잔 못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취하시죠? 나는 노래도 취하고 술도 취했냐? 혹시 이 방송하시기 전에 한잔 하셨나요? 안 먹었다 나는. 술 먹으면 노래를 못해요 내가. 아, 저도 사실은 술을 예, 잘 못하거든요. 예, 예. 근데 술을 마시면 숨이 짧아져가지고 예, 차가지고 예. 그러니까 몸에서 받질 않아요. 우리 아버님이 네네. 옛날에 그 가스 활명수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를 한 병을 속이 안 좋아서 드셨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가스 활명수 때문에 야 이거 야 이제 왜 이러냐 나이 아이고 오늘은 계속 성대모사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하는 바람에 터졌네 아이고 막 그런 아니, 적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음악 얘기하고 네. 인생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성대모사만 하고 있고 계속 아니 근데 하다 그 보니까 하게 되네 흉내를 되게 잘 내시는 예, 것 같아요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아 흉내를 낼 때는 뭔가 지금 포인트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 요것도 잘 찾으시고 오늘은 이거의 포인트가 있군요. 예, 네. 예, 예. 아, 광기. 네. 광기. 아. 근데 이 반주를 이렇게 아니 반주라기보다는 좀 연주를 하시잖아요. 예, 예, 예. 연주를 하시는데 이거를 연세가 조금 이제 좀 드셔가지고 이 음악의 입문을 다시 하시게 되면 예.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건반으로 독학을 하셨나요? 네, 예, 독학을 했는데 네.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럼 올겐을 뭐 책을 보고 배우셨어요? 어떻게 정식으로 어떻게 배우셨어요? 아니에요. 올겐은 그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고 네. 올겐 치는 데 가서 어깨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봤어요. 재밌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살짝 한번 해봤더니 아 내가 아는 노래가 많거든요. 네네. 어렸을 때부터 그 형님들한테 배운 노래들만 그게 되는 거예요.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파고 들어가서 하니까 어려워. 아 해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네요. 성대모사도 누군가 흉내를 내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캐치가 되는 거고 예. 올겐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다가 예, 예, 예. 보다가 그게 또 흉내를 내다가 소리가 났는데 예. 정작 정식으로 들어가니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파고 들고 시작한 거예요. 그때부터는 이제 예. 막 이제 악보 공부도 하고 네 미쳐 음악도 많이 그냥 막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네 밤낮으로 그냥 했어요. 밤낮으로. 네. 아.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정도의 그 올겐 주자들이 거의 35년, 40년씩 한 사람들이에요. 네, 그러시죠. 네. 근데 저는 20년. 그러니까 뛰어넘어 버린 거죠.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데도 네. 불구하고 네. 음악적으로나 뭐 미술이나 뭐 운동이나 연기나 이런 거 좀 다 사실 이 진짜 소질이 참 많으시네요. 아 그래요? 네. 부럽냐? 아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, 이 첫 번째 게스트이자 우리 호스트가 너무 세시네요. 아 근데 네.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부탁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. 네네. 옛날에 뭐 기타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막 아, 저도 음악 좋아하고 저도 네.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네.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쪽으로 안 가고 이제 연출, 텔레비전 PD를 하게 됐습니다. 뭐 가수 최성수 씨랑 같이 뭐 활동도 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. 아, 그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최성수 씨랑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.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그분 일하시는 업소에 구경하러 구경을 갔고요. 아니 기타를 잘 치신다고. 아니 기타는 제가 그냥 아까 그 막걸리 연기하셨잖아요. 네. 막걸리 반주 정도 조금 합니다. 아, 네. 그래요? 네.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기타를 한 곡 그 연주를 해서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요. 아 갑자기 기타를 저보고 네. 쳐달라는. 네. 이거 이 그냥 소품으로 갖다 놓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걸 직접 연주를 아니 이게 직접 되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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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. 혹시 제가 뭐 아는 노래면은 저 네. 그 최성수 씨의 그
해후라는 노래 아시죠? 좋아하는 노래죠. 네. 네. 떼마이너로 하면. 아, 떼마이너. 네. 그걸 이쪽 하시는 분들은 D마이너라고 안 하고 떼마이너라고 예, 하시더라고요. 예, 예. 예. 한번 떼를 그럼 한번 좀 마이너로 한번 예, 벗겨보죠. 뭐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사랑의 그 순간만